인천광역시가 대기질 개선 효과가 높은 수소 상용차 보급을 통해 수소 생태계 구축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전국 최대 규모인 국비 1,158억 원을 투입한다. 시는 원활한 수소 상용차 보급을 위해 수소 저상버스 3억 원, 수소 고상버스 3억 5천만 원, 수소 트럭 4억 5천만 원 규모의 구매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상반기에는 수소의 안정적인 수급을 고려해 수소버스 252대, 수소트럭 4대 등 총 456대를 우선 보급하고 하반기에 추가로 보급한다는 구상이다. 유재범 인천시 미래산업국장은 기후위기로 다양한 분야에 온실가스 감축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무공해 친환경차인 수소상용차의 보급을 확대해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는 인천시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인천시에는 8개소의 수소충전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내달 액화수소충전소의 상업운전을 시작으로 올해 8개소의 충전소를 추가 확충해 총 16개의 충전소를 운영할 방침이다. 그리고 또한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초부터 신규 등록이 제한됐던 경유 택배 화물차의 사용 제한이 연말까지 조건부 허용된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환경부는 주요 택배사 등의 공문을 보내 올 12월까지 전기 LPG 트럭으로 전환한다는 조건 하에 올 6월까지 페퍼노판을 임시 발급한다고 밝혔다. 경유 택배 화물차 신규 등록 허가를 희망하는 차주는 대체 차량 구매 계약서와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만 한다. 만약 전환 기한이 종료됐음에도 차량을 대차하지 않은 택배 화물차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 개선 명령 및 과태료 부과를 검토할 방침이다. 신청 절차를 살펴보면 차주는 택배 운송 사업자 간 전속 운송 계약 체결한 뒤 번호판 허가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택배 운송 사업자는 신청 서류를 취합하여 한국통화물류협회에 자료를 제출. 협회는 전달받은 서류를 검토한 뒤 각 관할 지자체별로 서류를 발송한다. 이후 차주는 관할 지자체에 방문해 운송사업 허가증을 수령한 뒤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를 방문하여 화물운송종사 자격증명 발급을 요청받고 택배 운송사업자에게도 차량번호 및 허가연 월일을 알리면 된다. 물류협회는 택배용 화물자동차 관리 시스템으로 전환기한을 넘기는 택배 화물차가 없도록 모니터링을 시행할 방침이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 트럭 어플을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earching for greatness in a sea of the dying and shameless, a sea of the aimless. I don't wanna be one of the nameless.